오늘 오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확대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협약식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퇴직기금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소퇴직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기금을 운용해 그 수입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됐습니다. 오늘 협약식에서는 중소퇴직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운용사 및 주거래은행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보장하는 한편 공단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등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